오늘은 핸드폰을 해볼 건데요. 다리미도 드디어 마이크를 썼습니다. 그동안 녹음했던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다리미는 보야 핀 마이크를 샀는데요. 엄청 저렴한데 고급스러운 파우치까지 들어있어요. 설명서를 대충 봐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동그란 배터리는 파워팩을 열어 끼우시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 시에는 끄고 카메라, 캠코더, 레코더 사용 시에는 켜주세요. 이제 폼 타입으로 된 윈드 스크린을 씌워줍니다. 씌우다가 찢어질까봐 조마조마했네요. 이 핀마이크 케이블 길이는 최대 6미터가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꽂고 녹음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입으로 가득 찬미 다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자, 오늘 핸드폰을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자, 오늘 핸드폰을 해볼 건데요. 지금 듣고 계신 다리미 목소리도 보야 핀 마이크로 녹음한 겁니다. 괜찮죠? 아직 마이크가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만간 이 마이크로 남편